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 선거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다, 전화다, 뭐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우리 서울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정치에 많은 변화, 뭐 특히 내년 대선까지 이르기까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여러 정치인들의 노력, 국민들의 관심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. 아쉬운 거는 왜 이 그 새로운 선거 공간, 선거 메타버스 공간을 점령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고 날리고 하는 거에 전화로 물어서 홍보를 하고 아직도 그 근대적인 방법을 써야만 되나,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건지, 재미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페이스북, 유튜브, 뭐 네이버 이런 공간들을 그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,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이스튜디오는 뭐 그냥 장면들 놓고 금방금방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방송국을 그냥 데스크탑에 갖다 놓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멋지게 됩니까? 저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방송 써야 된다. 그렇게 되면은 메타버스, 뭐 메타버스라는 정의를 요새 많이 쓰니까 한번 저도 써봅니다만은, 이 메타버스 공간에 선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, 이런 것입니다. 지금 이 가장 보수적인 선거 방송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뭡니까, 이 중계차입니다. 중계차를 통해서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것들 하는데, 여기 한번 그 이제 뭐 여기 그 박영선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선거하는 내용을 이 MBC에서 하고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 촬영을 나간 겁니다. 이런 방송을 찍으려면 만들기 위해서 여성 그 도시장제 반드시 이 현장에 가서 저 박영선 후보 앞에서 찍는 겁니다. 필요하다.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그 옛날 뭐 저 김영삼 대통령이나 또 뭐 김대중 옛날 이제 그 박정희 이런 시대에 그 했던 방송에 보면은 사실 그분들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이 사실은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보이고 있는 이 현장은 사실은 찍은 거죠, 좀 멀리서. 이 찍은 거가 그 앞에 몇 명이 모였는가 관심이,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관심이 있는데 보이지 못하는 거는 장면이 안 나와서일 수 있습니다. 저도 뭐 집안에 정치인이 있다 보니까 선거 유세차 가서 한 번씩 응원하러 나가보면은 사람이 안 모입니다. 그리고 선거차 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. 그 방송하면 되지. 다 할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현장화해서 하는가. 그런, 이게 정말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문화 같기도 한데, 그런 이제 보수적인 방식들의 선거들을 하고 있고, 오세훈 후보 쪽을 한번 보니까 여기도 뭐 유사합니다.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그 이 두 후보들인데 건강검사도 올랐죠. 20-30대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여기 그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. 정말 기특하고 든든하죠. 그 오 후보 얼굴과 그 장면 외에 다른 카메라 하면은 좀 화려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. 이런 그 방식의 선거전이 있는 지금 시대 2021년 지금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 후보자의 인격과 후보자의 그 공약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볼 때, 과연 이 그 미디어 전 플랫폼을 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, 이런 아쉬움이 있고, 그런데 그 제작이나 그런 컨텐츠를 하기 위해 굉장히 시간이 들고 소통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아이스트를 써서 그래서 그냥 잠시 집에 오늘 뭐 자꾸 이런 게 날라오길래 하나 해보는 겁니다. 왜 이 아이스 안 쓰나 하는 건데, 그 중에 여기 좀 재미있는 분이 있습니다. 제가 이 허 후보를 최근에 이제 휴넷의 회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보고서,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저런 이상한 분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그 후에 몇 개 비디오를 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사실은 달라지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, 무엇보다도 이 비대면 그 이 현장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
이 관객 동원이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아닙니다. 이 여기 와서 이제 그 뭐 비도 오고 이러는데 이게 뭐 강남역 앞인 것 같은데 그냥 꽉 차지 않습니까?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아마 대통령 후보를 해도 이렇게 잘 모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아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뭐 선거에서 뭐 허경영 총재가 총재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후보가 되는 것은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보이고 또 제가 아주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속 시원한 얘기들이 많고 또 이게 뭐 누가 뭐 땅을 샀다 뭐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서울 시민의 발전과 국가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 엔지니어로서 지금 아이스튜디오 얘기를 하거나 시뮬레이터를 얘기하거나 공학을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영감이 보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할 것처럼 막 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들리고 싶은 일이 막 샘솟는데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정치 쪽이 아닌가 이런 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이 선거전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. 아쉽다는 거는 왜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의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가 또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소위 그 메타버스 시대 선거의 공간 그 선거의 유니버스 초월된 공간 거기는 지금 선거의 메타버스는 지금 페이스북, 유튜브, 인스타그램, 뭐 네이버, 다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. 거기를 장악해서 가는데 거기에 아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빠른 분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선거 방송 시대가 곧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 여러 가지가 이야기 되어 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